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주식 활동 인구수가 800만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활동 계좌 수가요, 무려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3,800만 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 인구수가 2,700만 명가량인 걸 비교해 본다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주식 계좌의 활동 건수가 더욱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0만 명가량이 주식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수익을 위해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오늘 우리 지수 3000선 무너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지 또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빠른 상담을 통해서 그 걱정을 최소한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분 함께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너무 아쉽게도 3000선을 지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도 이 이야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지난주 수요일 공략주였던 에코캡이 네. 네. 4거래,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시초가로 매수를 했으면 3거래일 만에 네. 수익률이 36%가 맞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네.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저희 중간 점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있고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부장님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4시만 기다리면서 네. 오늘 부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요 근래 시장 자꾸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3거래일 정도 하락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 손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그걸 또 여러분의 또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 이슈들 이번 주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증권거래소의 쿠팡 상장도 있고요. 로블룩스의 나스닥 상장도 있고 내마녀의 날까지 이번 주에 겹쳐있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셔도 가능하고요.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 무너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 900선을 겨우 지지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12시 구간 하락 전환한 후에 하락폭을 넓히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1%가량 하락한 2,996선에서 마무리하면서 3,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기관은 종일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3,7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장초 수급 공방을 벌이다가 오후로 들어갈수록 매도의 폭을 더욱더 넓혔습니다. 개인이 5,200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막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다가 11시 구간 하락 전환을 한 후에 낙폭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2%가량 밀리면서 904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0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1,80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지수가 밀렸습니다. 이번 주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냉탕, 온탕 맨날 네, 이렇게 번갈아 가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닉스 외에도 일단 네. 뭐 삼성전자도 좀 일부 하락은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좀 빠른 종목을 좀 선호들 하시죠. 근데 장 중에 보시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리패스하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뭐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가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조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 두 종목이 좀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좀 악화된 흐름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의 변동성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견딜만은 하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는 꼭 좀 필요하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순환매가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요 지난주부터 급등을 했던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금은 주의해서 매매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보험이나 은행과 같은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공략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공략주로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저희가 시초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36% 센트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정말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소개하면서 이름이 너무 귀엽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수익률은 귀엽진 않네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일단 뭐 에코캡은 이제 대량 수급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감 때문에 좀 일부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매물 때, 요 자리죠? 매물 때 현재 소화 과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일단은 반등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죠? 직전 고점 부근으로 해서 목표가를 살짝 올려서 5,0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라인 때죠? 이렇게 보시는 그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 받았던 자리가 이제 보시면은 요 자리죠. 4,6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4,600원 이탈을 했을 때는 전량 익절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도를 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3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렇게 36%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또 다른 공략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요 좀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한 시간 동안 빠르게 해결해 드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으셔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한 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방송 중에도 챙겨드리지만 조금 더 가깝게 알려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에 나는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저희 문자 상담을 접수받고 있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종목인 것 같아요. 515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넷마블 19만 3천 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9만 3천 원, 지금 현재 오늘도 1%가량 밀리면서 12만 1천 원에 지금 종가가 체결이 됐네요. 이 종목 정말 대표적인 게임 대장주죠. 네, 게임 관련주죠. 앞으로 뭐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게임 관련주들은 흐름은 뭐 그렇게 조금 성장성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라서 네. 일단 넷마블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에 이제 그 게임 관련주들하고 뭐 비대면 관련주들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조금씩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거의 이제 많이 하락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라인에 금방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고점까지,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도 여의치 않죠. 변동성도 좀 강해지고 있고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리스크 관리 동사 같은 경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입니다. 이 다중바닥들 요 자리죠. 그래서 11만 5천 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반등 구간은 요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이죠. 직전 고점에 저항받았던 자리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저항받았으니까 반등 시에는 목표가 15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상승에 대한 동력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자님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168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주 반도체 매수가가 7,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시청자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더 하락하지 않을까 좀 이러한 그렇죠.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종목은 좀 코로나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네, 보니까. 코로나도 일부 섞여 있고 해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죠. 그게 이제 확대 관련해서 일단 뭐 그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일단 뭐 올해 일단 뭐 실적 호재감은 좀 일부 있습니다만 금일 하락의 모습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좀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시장에 의한 좀 일부 하락이 좀 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분봉상에서 이제 한번 훑어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량 수급들이 물론 그 음봉이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량 수급들은 아직까지 크게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또 반대로 하락도 크지만은 재차 반등할 때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좀 감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이제 7,000원 정도 되시는데 7,000원이면 이제 그 이 자리죠. 그 급등했을 때 대부분 이제 공교롭게 매수하시는 가격대 보면은 항상 저항대에서 좀 추격하는 경향이 좀 많으세요. 저항을 돌파할 때 추격하면은 그 매물대 과정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하락을 해버리면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지는 경향이죠. 그래서 동사도 이제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수다라고 판단되고 그랬을 때 손절가는 저점 부근이죠. 5,500원으로 일단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좀 시간이 이제 다소 일부는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반등 시에는 또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 종목이기도 하니까 저항대예요. 거꾸로 올라갈 때 반대로 상승했을 때는 이런 저항대니까 목표가를 6,58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3배가량 증가한다라는 이런 실적에 대한 호재 이슈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매수 가격이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 말씀드리고요. 저희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접수된 문자들 어떤 거 있는지 조금 읽어볼게요. 5810번님,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매수했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4255번님, 삼광 M&T, 또 1091번님, 3일제약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네요. 나라 M&D 8586번님, 2차전지 지금 조정 중인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걱정이 됩니다.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빠르게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297번님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이 시간뿐만 아니라요. 또 노란톡을 활용을 해서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문자 상담은요, 여기 좀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죠. 1091번님도 있고 또 8586번님도 있고 하신데 이번에는 05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세스고요. 매수가가 8,620원, 비중이 46%입니다. 오늘 매도를 못했는데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네, 저희가 메타버스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정말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이 너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길전도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정리하셨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0일 날 또 네.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뭐 네. 후공정이긴 합니다만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도 이제 그 주요 매출처고 근데 이제 보통에 이제 그 이렇게 테마를 타는 종목들이 이 비단 그 한 테마만 타는 게 아니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실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일단 10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한번 재차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가에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일정 금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길 반대로 조금은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정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 금일 저가 부근이죠.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지지받았던 자리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 7,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핫 이슈인 로블룩스의 상장이 다가오는 1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두 가지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해봤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저 나라 M&D요. 나라 M&D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시청자님? 아, 저 11,800원에 70%요. 11,800원에 70%요. 비중이 꽤나 많으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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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분할 매수하다가 네. 내려가다가 추가 매수를 커졌어요. 내려가실 때 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언제까지 가져갈지 이거를. 네, 많이 네. 힘드셨나 봐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네. 이야기 함께 나눠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지치셨고요. 네. 비중이 좀 세신 데다가 하락이 나와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금일 2차 전지 쪽이 좀 하락폭이 종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 MMD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좀 깊었 걸로 보이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가가 11,800원이시고 비중이 세가지고 이제 견디기가 되게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여기 자리, 이렇게 이제 지지라인 때를 일부는 벌써 이탈을 했고, 이전에 벌써 이탈을 했죠.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1차, 2차 지지라인도 좀 깨지고 내려왔는데, 금일 전반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보통에 이제, 테마들이나 일본 이제 기본 개별 종목들이 한 3%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5%에서 한 7% 정도 하락한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이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문제는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크시다는 거와 비중이 이제 크다라는 얘기인데, 조금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힘드시더라도 조금 견디셔야 되고, 일단 뭐 지지라인은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전량 손절하기에도 좀 리스크가 좀 크시니까 1차적으로 전기차 섹터는 뭐 기존에 이제 뭐 상담 드릴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가 또 내년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은 돼요. 다만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고, 그렇죠? 아, 장기로 네. 가져가기는 괜찮을까요? 예, 장기, 그렇죠. 조금은 중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장기로 간다 그래서 전망은 좋지만 만약에 나라 MMD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소식과 또 호재도 있을 거니까 너무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나라 MMD가 뭐 실적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 나쁘다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고만고만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적자가 뭐 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슈가 좀 나오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항상 문제예요. 지금 지지라인 때는 이제 거의 다 일단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단부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자리들입니다. 장대, 그러니까 저항받았던 자리, 그 다음에 지지받았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손절가는 절반이라도 꼭 줄이셔야 되세요. 손절가는 9,0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에는 이런 자리들이니까 11,1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할 때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100원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11,100원에 도달하셨을 때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돼서요. 저희 뭐 전화 상담 번호 알고 계시죠? 네, 전화로 이렇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좀 빠른 상담 원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나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나 들어가는 방법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지금 말씀해 주신 부장님 성함 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주소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라 MMD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시청자님 중에서 문자로 나라 MMD 좀 궁금하신 거 보내주셨는데 지금 상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또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매매는 잘 하셨어요? 아유, 그렇죠. 아유,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장이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힘듦 시기 보내고 계세요. 네, 예. 저희가 그 힘듦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코스모 신소재 21,150원에 40%예요. 21,150원에 40%이시고요. 아, 2차 전지 관련주네요, 시청자님. 예예. 예. 이 종목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목표가도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숨과 함께 네,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거의 6거래일째 빠지고 있어요. 네,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2차전지 네. 관련주들을 볼 때는 LG화학이나 그 왜냐하면 이제 그 LG화학에 많이 납품을 하거나 또 삼성 SDI에 납품을 많이 할 수 있겠지 네.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2차전지 섹터 자체가 하락 추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이제 섹터긴 하지만은 이제 약간은 이제 그 상승할 때 보면은 섹터 자체가 전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모습. 그게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업종 순환매 뭐 또는 테마 순환매라고 하죠. 그렇게 볼 때 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지지 라인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도 이제 그 상담을 할 시청자님하고 상담할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거나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 수익적인 관점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급하게 좀 하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니켈 관련해서 이제 니켈 값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이죠. 그러니까 니켈 값이 급등하면 항상 또 이렇게 동사 같은 경우에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조금 힘들지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는 조금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저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예.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비중이 많이 들어갈수록 손절 라인이 지나더라도 지지 라인을 예. 이탈하더라도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비중 40%가 절대 작은 그 비중이 아니시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시장 예.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니고 약간은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동사만 혼자 뭐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계속 지켜보는 수뿐이 없겠네요. 그렇죠. 계속 지켜본다기보다는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건 손절도 또는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이탈했을 때 가격대 지지 라인 때 해서 조금 예. 힘드시더라도 꼭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손절가를 그래서 17,100원. 손절가가 17,100원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거 이탈하면은 일부 매도를 하라고요. 그쵸. 비중 절반이라도 줄이세요. 아, 비중을요? 예. 그리고 또 단가가 올라가면 그쵸. 또 매수하고. 반등할 때 보면은 매수가 부근이 지금 예. 강한 저항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예. 목표가는 매수가에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번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어떤 게 왔는지 또 어떤 분들께서 고민 보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둘, 사, 5번님, KMW5G 관련주죠. 손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매도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5810번님,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안 보내주셨네요. 비중도 비중과 매수가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868번님, 유한양의 20%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또 2297번님,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글자 보내주셨는데 노란톡에 들어가고 싶다, 나 들어가는 방법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저희 문자상담 접수받고 있는 번호 샵 3772번으로 김승준 깔끔하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 저희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자상담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실 종목이에요. 8866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대창입니다. 매수가가 2120원, 비중이 30%. 더 지켜볼까요? 조금씩 손절할까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대창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6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가격, 원자재 슈퍼사이클 안에 좀 수혜를 받던 종목인데 사실 뭐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아무리 슈퍼사이클을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은 네.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죠. 그럼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일단 뭐 대창도 마찬가지고 대창 서원 2구산업 요 종목들 자꾸 그 고점에서 계속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에 보면은 강한 저항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요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그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더라도 양봉보다는 이제 음봉의 결과값이 조금 더 크고 분봉형으로 봐면 그나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올려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갭 떠서 다시 그 매도 물량이 좀 일부 출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2120원이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 근거래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이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동산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 뭐 물론 이제 대장주가 뭐 이구산업이나 서원이나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은 워낙 또 변동성이 강하니까는 손실폭을 조금 더 늘려서 그러니까 손절폭이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 라인 때 1850원으로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지금 매수가 부분이 좀 더 강한 저항대예요. 물론 이제 그 이 관련주들이 워낙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강한 저항대죠. 이런 자리들이 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뭐 약수이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때 목표가가 간다고 하면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가는 21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 그리고 주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구산업과 서원의 움직임도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상담 또 다음 문자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59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드림시큐리티 매수가 4420원 60%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꼭 알려주세요. 전망이 어떤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드림시큐리티 말 그대로 좀 보안 관련 업체입니다. 보안 관련 업체 하면은 암호화폐가 있죠. 네. 그쵸. 거의 뭐 암호화폐 움직일 때, 뭐 코인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같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눌림목과 상승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한 중요한 기로네요. 네, 네.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솔루션이겠죠. 뭐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급등이 진행이 됐었고 보안 관련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라운시큐어나 뭐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값이 상승을 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근래 들어서 하락한 모습이면 이제 앨런 머스크 때문에 좀 울고 웃고 하죠. 근데 분봉상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항상 이제 그 세력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재료가 일부 소멸이 되더라도, 이렇게 대량 수급이 앞에 다 못 빠져나갔다라고 보면은, 한 번쯤은 재차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도, 이렇게 대량 수급이죠. 5천만 주 가까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일도 일부 좀 상승 모습 나오다가 조금은 좀 그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차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에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으세요. 그 추격하시는 거죠, 거의. 이런 자리에서 거의 추격이죠.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리는 게 아니고 거의 추격을 하셔가지고 항상 좀 늘 힘들어 하시는데 동사는 이제 변동성도 강하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점 비트코인 가격을 꼭 필수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매수가가 4420이신데 일단은 비중 자체도 60%시니까 너무 또 몰빵 투자 비슷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 매수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요 자리죠. 지지라인 이탈 시이니까 4,03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수가 대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전략 잡아주신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보내주세요. 어떤 문자 왔는지 읽어보겠습니다. 0045번님 녹십자 15% 40만 985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고 6872번님 토박스 코리아 중국 출산 관련해서 상승을 할 것 같았는데 오늘 고가에 물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9723번님 오늘 정말 핫했던 한빛소프트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서 궁금증들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2413번님 좀 안타까운 문자입니다. 오늘도 한없이 무너지네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고요. 3기에 대한 궁금증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2775 5번님 8966. 이거 매수가인가요? 네. 종목명이랑 비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 주셔야 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은별 님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요. KC 매수가 3,100원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해 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 시간 너무 짧다 하시면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노란톡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스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천천히 봐주십시오. 네. 네, 광전자요. 네, 광전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원에 30%. 2,600원에 30%이고요. 네, 이 종목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가 싶어서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질문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네, 매수가까지 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직전 고점보다 살짝 네. 아래긴 한데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는 시장이 네. 아니라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광전자가 이제 그 LED 관련이죠. 마이크로 네. LED 유학 기술인데 그 관련해서도 이 광전자 같은 경우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일단은 이제 재무제표를 항상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올해 이제 그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예상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로는 이제 영업 이익이 이제 적자가 좀 커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다행인 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유보율이 뭐 700% 정도 됐지만 부채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렇게 예 동사 같은 경우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고점에서 이제 이런 자리들이 항상 보시면 매수가가 2,600원이시면은 이제 고점보다는 조금 하락 아래이긴 합니다만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이제 동사가 탄력이 조금 약하다는 게 흠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을 항상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보시는 자리들은 강하게 이제 지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재차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래 하락 각도가 크면 반등도 세게 나오긴 합니다만 반대로 상승할 때 각도가 큰 만큼 매물대가 또 굉장히 또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은 아셔야 되는 게 뭐 광전자뿐이 아니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그 종목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광전자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실적을 재무제표를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이 종목이 재무제표로 성장성을 갖춰서 움직이는지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테마로 움직이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직전 저점 부근을 해서 손절가는 2,330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아, 2,230원이죠. 2,230원으로 일단 손절가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는 일단 좀 고점 부근이에요. 직전 고점 하락했던 자리로 해서 요 자리죠. 고점 부근 2,530원으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략 잡아주신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많이 나셔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나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인데요. 문자를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 어떤 문자 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4번님, 은별 씨 날마다 시청합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6290번님, 도와주세요. SK케미칼 보유 중입니다. 반등할까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 주시네요. 또 3533번님, 5661번님, 3615번님, 7062번님, 그리고 2775번님. 2775번님은요, 비중이 100%예요. 만도 부탁해요. 자동차 관련주 갖고 계신데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또 0045번님, 녹십자, 6872번님, 9723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에 들어가실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공략주 준비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뵐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에코캡이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3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3거래일 만에 30%가 넘는 4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실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집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이제 지니도 메타버스다. 지니 뮤직. 오늘의 공략주는요, 지니뮤직입니다. 아, 지니뮤직 실제로 사용하셔서 음악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네. 네. 뭐, 아까도 이제 그 상담 드릴 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니까는
내일 정도 정리를 의견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동사를 가져온 거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이제 KT하고 테슬라하고 일단은 이제 그 커넥트카의 지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네, 일단은 단기적인 거는 이제 지니 뮤직이 아니고 그 메타버스겠지만은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테슬라하고 예 끼가 네. 많기도 하고 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네. 근래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다른 그 메타버스 관련 주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죠.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왔던 이유는 이제 이 대량 수급이라는 거죠. 천만 주 단위의 이제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킨 이후에 시장에 의한 이제 조정이 왔다라는 거. 그렇게 봤을 때 동사는 한번 재차 또 한번 급등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종목별 투자자별 그 보시면은 이제 금일이죠. 금일 투신이 14만 주, 연기금이 7만 8천 주 가량을 이제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일단은 하반 경직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겠죠. 두 개의 테마가 엮여서 움직이다 보면은 일단 메타버스도 일단 일정이 하루지만 이틀 정도 남았지만은 상승 가능성을 좀 한번 점쳐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하락했을 때는 기관 연기금과 그다음에 이제 그 투신이 하반 경직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일단 뭐 재료 자체와 이제 수급이 다 삼박자가 좀 고루고루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전일 봤을 때 전전일이죠. 3거래일 전에 보시더라도 29%까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눌림목은 항상 거래량 급감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급감할 때 두 번 정도만 분할을 하더라도 많게는 세 번만 분할하더라도 이런 급등 관련주는 충분하게 수익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종가가 5,560원에 마무리됐습니다만 5,600원 이하로 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반등 나올 때 단기적인 관점이죠. 항상 이제 그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인 빠른 관점으로 해서 직전 고점보다 좀 하단 부분입니다. 저항대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는 자리, 이런 자리들. 그래서 목표가는 6,05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 하방으로 갈 때도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5,120원으로 일단 지지라인 부분이죠. 그거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 5,1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는 지니 뮤직입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신 감사한 문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9033번이 하나 시스템 2600원 상담 부탁드립니다. 뭐 대형 포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7923번님, 0223번님, 그리고 또 6583번님 다양한 분들 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빠른 상담을 도와드렸지만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일도 오후 4시에 함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4시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나도 좀 먼 시간 같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승준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뭐 5471번님 그리고 3246번님 9723번님, 66872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김승준 부장님 성함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는 거 그냥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은 좋지 않았지만요. 내일은 꼭 붉은 기둥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내일도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